목포 MBC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영암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자들 모두 출신 경력이 쟁쟁한데요. 현직 군수의 3선 달성 여부도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3선에 출사표를 던진 전동평 영암군수는 경비행기 항공산업과 자동차 튜닝 산업을 궤도에 올리고 나불도에 자족형 미니 신도시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민선 6기와 민선 7기를 거치면서 추진해왔던 대형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6만 군민 행복 시대의 완성을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운 배영태 전 행정부지사는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과 서남권 신산업지대 거점 조성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가는 게 지역에 필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군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전문가를 자처하는 전동호 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통과 열린 행정, 자연과 역사 문화의 관광 자원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저를 이만큼 성장시켜준 것은 전라남도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담아서 이제 제 고향 영암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젊고 참신함을 강조하는 우승희 전 전남도 의원은 청년 친화도시 건설과 영암형 완전 고용 시스템 구축, 남도 문화 관광의 허브 조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환경 디자인 전문가인 조성남 세한대 교수는 월추산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스마트 농업 육성, 전세대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영암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발표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고향을 지속성장지역 대열에 세우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은 한전연수원 영암 유치와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삼호읍 종합병원 유치를 자신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력한 여당 군수 후보로서 당선되어 예산 및 개발을 집중 폭탄으로 투하하여 인구 8만의 젊은 영암을 만들고자 출마하였습니다. 바닥 민심을 단단히 다져온 이보람이 전 전남도 의원은 국민 참여 예산제 내실화와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 지속 가능한 자립형 영암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 주민들을 섬기기보다는 당과 공천권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보람이가 당선되는 것은 진정한 정치 세력의 교체라고, 그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수선거 때 석패했던 박소영 전 목포부시장 대행은 10만 영암 군민시대와 월출산의 세계적 공원화, 마을요양원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큰 틀에 정책을 추진한 경험과 또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영암 곳곳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또 발전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민주당 경선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영암 군수 선거. 민선시대 이후 첫 3선 군수가 탄생할지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이 맞붙은 본선거 결과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